자, 안녕하세요. 뿌루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바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양평에 산란목 농장을 갔다가 굉장히 신기한 걸 봤습니다. 이게 거미알집인지, 뭐 찐빵인지, 뭔지 모르겠어요. 곰팡이인 것 같기도 하고, 잘 모르겠는데,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,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부탁드릴게요. 자, 되게 신기한 거예요. 저도 20몇 년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. 자, 보러 가시죠. 버섯 농장에 와 있어요. 왜냐면은, 오늘 휴무인데, 산란목을 제가 가지러 왔거든요. 자, 이런 곳에서 제가 산란목을 선별해서 곤충 한 무늬에 가져가고 있어요. 요즘에 원목으로 지금 버섯을 재배하는 곳이 너무 없어서, 네,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자,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? 와, 이거 단단한데? 이게 뭐지? 이게 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만 지금 이렇게 있거든요? 이게 뭘까요, 여러분?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, 오! 오! 이렇게 만지니까 약간 구부러지는데요.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. 버섯인가? 뭐, 알집 같기도 하고, 버섯 같기도 하고 되게 희한하네요. 아,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버섯 농장에 와서 산란목을 씻습니다. 이거 한번, 뭐로 한번 찔러보자. 뭐지? 뭐야? 뭐야 이거? 뭐야 이거 초콜릿? 우와 진짜 초콜릿 같아. 헐. 뭐야 이거? 근데 이제 안에 초콜릿이 더 초콜릿 같아 진짜. 우와 이게 버섯 균이구나. 알이 아니라 균인데 이게 초콜릿처럼 뭐가 생긴 거 있는데. 오.